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여기는 도니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빠지면서 땅속에 있던 일부 수종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이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이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 똑같이 맞이해줘라.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 중.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라.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생존. 미쳤네. 내가 필요해. 저희 쪽 지진 학대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드는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가스. 거기에 소환 못해. 집중해, 집중.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태양 포격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범인지연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향해 오고 있다. 기사단이여, 검을 준비하라.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암 특성으로 흥분한 용암 보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단이여, 앗설 준비를 하라.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내 구조 너보다 잘 싸워.
나의 약한 전사를 높여주사 강한 전사는 아직 살아있다.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고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록타이.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응원하시죠.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적이 우릴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고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싸운다.
교전. 교전 개시. 적은 것들 같으니 명령 서카나다스. 나의 힘을 군대와 맞먹는다.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했나.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누나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버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